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을 주택에 도포했습니다. 실제로 특수형광물질 도포 전인 13년에 비해 19년도 주택 침입범죄 건수는 7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성남시는 단독 및 공공주택 4,728곳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랐습니다. 특수형광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포함된 특수조명을 비추면 형광색이 나타나 바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옷이나 신발에 묻은 특수형광물질은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범죄 발생 시 용의자 특정과 추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 지역에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곳은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 등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지역임을 알리는 경고판, 현수막 등을 붙여놨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침입범죄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남시 세 곳의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형광물질 도포 전인 2013년 1,831건이던 주택 침입범죄 건수는 2019년 394건으로 집계돼 78.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성남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5천 곳의 특수형광물질을 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